네, 안녕하세요. 리비르입니다. 지난번에 이거 버그 구경하다가 끝났었죠. 그다음에 이걸 다 메꿔버리고. 버그 있어봤자 딱히 쓸모없어요. 저게 뭐 그렇게 도움이 되는 버그도 아니고. 그리고 이거 완성된 흙들을 여기다 넣어두면은 알아서 얘가 가져가요. 그런 기능도 있어요. 자, 이건 트랙터. 이건 뭐지? 궁금한데? 아, 트랙터 트레일러 이런 것도 있네. 아, 궁금하다고 근데 이걸 덜컥 샀다가 전력 생산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나 구리 가지고 일단은 소형 태양 전지라도 만들까 싶거든요. 중형 태양전지가 훨씬 좋긴 한데 3000을 언제 모읍니까? 고민되네. 일단 얘 좀 바짝 찾죠. 이제 일단은 이제 다른 행성을 가려고 하는데, 아 맞다, 그거 만들고 있었지. 착륙패드. 알루미늄과 세라믹. 세라믹은 점토이기 때문에 점토를 캐러 가야 돼요. 점토가 어디 있었지? 여기 있었나? 잠깐만, 여기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 방금 뭐 떴는데? 유기물이네, 여기는. 점토가 어딨었지? 정 없으면 점토도 그냥 만들면 되긴 하는데, 저걸로. 그럴 필요는 없어요. 점토는 좀 흔한 자원이라서. 근데 일단 흔한 자원이라고 방금 얘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걸 보면 좀 그렇게 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이 여기에서는. 점토를 찾아보자. 어? 뭐야? 이게 드디어, 이게 이렇게 열리는 거구나? 오케이, 이해했다. 드디어 이해했어. 얘네들이 뿌리고 다니는 그 씨앗이 필요해요, 지금. 그래서 저거를 집 주변에다가 심어놔야 돼. 그러면은 쟤네들이, 이게 연구물이죠. 어이구, 하이튼 찍었지. 아, 재밌게 바뀌었다. 일단 저거 이따가 들고 가도록 하고. 어, 얘는 포장기다. 이거 빼고 얘를 여기다가 단 다음에 이걸 들고 가자. 잠깐만, 얘를 부순 다음에. 어? 대지 강화물도 있었구나. 인벤토리가 부족하다. 얘또왜안 나왔어?
옛날에는 이거 이 씨앗을 인벤토리에 가지고 있으면 인벤토리에서 자라나가지고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재앙 같은 일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더 이상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 연구물이 이제 여기서 자라난다라는 사실 때문에 이제 키워야겠, 반대로 이제 옛날과 달리 얘네들이 키워야 되는구나. 그래서 트랙터가 있나? 농작물 관리하라고? 잠깐만, 그럼 아스토니아에서도 그럼 농사를 지어야 돼? 저번에 욘더에서도 농사 짓고, 마인크래프트에서도 농사 짓고, 테라리아도 농사 짓고. 야, 이제 요즘 게임에는 무조건 농사가 있구만. 비록 얘 고장난 물건이라고는 해도, 이렇게 하면은 한 번에 4개의 물건을 들고 다닐 수 있어요. 450. 과연 여기서 자라나온 애의 양은 얼마나 될까요? 정말 기대가 되네요. 오, 1100. 오, 그리고 정보 폐기. 한 방에 300씩 생산하네. 얘는 14씩 생산하는데. 와, 잠깐만. 4천이랑 300씩 생산한다고? 이야, 올라간 속도가 드디어 보인다, 이게 드디어. 농사 지어야겠다, 이거, 진짜. 심거나 연구할 수 있다면, 얘도 연구가 되는구나. 이거는 어디다 쓰는 거지? 포장기라는 걸 알긴 아는데, 이걸 어떻게 얘를, 오, 이렇게? 우와우! 오우씨, 굉장한데? 압축해버렸어. 모두 많이 먹어요. 아니, 모두란다. 아유, 나말 실수로 봐. 아스트로니어가 정식판이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감격스럽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해야 할 일은 얘들을 해다가 씨앗을 내가 농사를 지어야 돼. 농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다 부스터 다 뺍시다. 지금 필요가 없어. 그리고 이거 통도 지금 너무 많다. 헤더 하나만 챙기고. 그렇게 많이까지는 필요 아니, 아예 되겠다. 통두개 챙겼으니까 됐고. 흙도 유기물 더 생산하라고 냅두고. 갔다 옵시다, 이제. 제가 필요한 거는 이제 저거 씨앗들이 필요해요. 이제 저거 농사 지어야 돼. 얘는 그거다. 얘네들도 유기물이니까 이제 유기물도 챙기고. 안 돼. 오케이.
이제 우리가 씨앗이 나와요. 바로 또 옆에 이런 게 있고. 너무 가까이서 하면은 제가 독을 맞기 때문에. 이거 연구 샘플은 38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제가 씨앗은 아까 보니까 한 1100씩 들어있더라고요. 많냐 이제. 씨앗? 씨앗. 내가 아스트로니아 하면서 저거 보는 게 반가운 건 처음이야 진짜. 어떻게 저걸 보고 이렇게 반갑냐? 맨날 저거 가스 뽑는 쓰레기라고 생각해왔는데. 그리고 최근 버전에서는 저기에서 유기물이 나왔었어요. 유기물 덩어리가 엄청 많아요. 왜냐면 이 주변에, 얘네들 주변에 유기물이 엄청 많이 매장돼 있었는데. 파란 거는 아마 라테라이트일 거예요. 지금 집에 라테라이트 많으니까 굳이 저거까지 캐면서까지 인벤토리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상당히 제가 멀리 왔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일로 온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얘는 끊어놓자. 얘도 절로 가야 된다는 걸. 길이 하나밖에 없어야 제가 다시 글로 돌아갈 수 있겠죠? 대각선 이동. 파쿠랄시아. 연구할 수 있다는데 얘 그냥 연구해버리면 어떻게 되지? 궁금하다. 100짜리구나. 100짜리 한번 연구해봐. 속도 어떻게 돼? 50 속도로 하는구나. 이것도 근데 빠르네. 기본으로 월드에 제공되는 저 쓰레기들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주워오지 말고, 이 파쿠라시아들만 열심히 농사를 지읍시다. 또 내려갑시다. 아니면 아 저기는 이따가 나중에 탐사하기로 하고. 지면이나 평탄 하나 합시다. 너무 울퉁불퉁하다. 아스트로니아 하면서 쟤네들을 이것들을 찾아다니게 될 거라고는 진짜 생각하지 못했는데. 살다 살다 내가 이런 일을 당할 정도. 어? 다 끝났군요. 자. 하지만 지금 저 울리는 알람 소리가 뭔지는 아는 사람이 있었으면 참 반가울 텐데 없는 것 같아서 슬픕니다. 한 번도 아무도 언급을 안 하더라고. 자. 이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